끌어내리겠다고 말만 하면 뭐해.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야지. 이 김우겸이 행동으로 나선 거잖아.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바로 왔잖아. 이 어디 허를 찔러야 되는지 알고 찔른 거야. 왜냐, 그들의 약점을, 아킬레스건을 끊어줘야 되는 거라고. 김우겸이 그거를 정확하게 건드려주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이슈가 떠오르면은 아주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발끈한 거지.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? 그거 하고 이제 줄리 그 공판하고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. 거기에 자기가 법정에 안 서고도 해결할 수 있을까? 김건희지, 줄리라면은. 그렇게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리줄리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켜가면서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? 그거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괘씸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, 용서가 안 되는 행위들이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린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잖아. 그 줄리가 그냥 단지 한 여자의 더러운 과거다, 그런 과거도 씻고 영부인까지 됐다, 이게 아니거든. 그 줄리라는 그거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검찰들, 권력들을 미인계로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놀수 있을 만큼의 캐비넷을 확보했느냐, 캐비넷에 꽉꽉 채워넣느냐, 그거를 해놓고 시작을 한 작업이잖아. 그래서 줄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. 조나묵과 줄리가 무슨 짓을 꾸며서 어떻게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가, 그거를 지금 이제 재판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거든. 그래서 저쪽은 이제 몸이 닳았을 거다. 김건희가 자기 변호사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이 닳아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찾아보고 그랬다며. 지켜볼 만한 사건이 됐어. 영장 발급된 거기에 무슨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직접 청구해서 찾아봤다고 그러잖아.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, 아, 몸이 닳았구나. 이제 겁이 버럭 났고 몸이 닳았구나. 이럴 때에 새도 달궈졌을 때 치라고 그랬지. 이럴 때 딱딱 쳐버려야 되는 거. 언제나 굉장히 중요해, 그 시점이. 여기서 또 당하면 안 되거든.